대장 내시경 받기 전에 이 장 세척제를 복용하는데요. 대형 병원들 중에 일부가 싸다고 사용이 금지된 장 세척제를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장 검사 받으려다가 건강 상하게 생겼습니다. 김하린 기자입니다. 지난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던 김명자 씨는 온몸에 경련이 일어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. 사용이 금지된 장 세척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. 느낌 이상해서 깼는데 온몸이 이게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가지고 입을 이를 꽉 물고 사람이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. 지난 2009년 식약청은 인산나트륨 성분이 들어간 11종의 변비약을 장 세척에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신장에 손상을 주고 경련 등의 부작용이 생깁니다. 부작용이 심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. 신장 기능이든 심장 기능에 몸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장 내시경을 해야 될 때 필히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. 하지만 TV조선 취재팀의 확인 결과 대형 병원들이 버젓이 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. 너무 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함께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곳 고려대병원과 한양대병원도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장청소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서울의 대형병원 10곳을 조사한 결과 이 중 절반가량이 사용이 금지된 장청소제를 처방했습니다. 고려대와 한양대 외에도 기쁨병원과 강동서울대장학문외과, 안산온누리병원 등이 금지된 장세척제를 썼습니다.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연세세브란스, 삼성의료원, 아산병원 등은 이 약을 쓰지 않습니다. 대장 내시경에 세정제 사용 비상이 걸렸습니다. TV조선 김하림입니다.